할렐루야, 비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사실 지난주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로 연명하고 있긴 한데 육신의 빵을 먹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빵은 제가 제대로 잘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인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 줄 믿고 또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도 제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용기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고민과 또한 삶의 좀 힘드심을 안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어요. 저는 인간이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니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또 서로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신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제가 웹툰을 자주 즐겨보는 편인데 웹툰에 사이비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비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교주가 오면 엄청 좋아하고 막 흥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화 묘사로만 봤는데도 되게 그 사람들의 열정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된 열정. 그게 느껴지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저런 열정을 보여드렸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있으면 뭔가 나쁜 일 안 당할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이 올 것만 같은 부적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좀 반성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사이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각자의 열정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게 표현이 되든 표현이 되지 않았든 그것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이니까 오늘의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이 가득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열정적으로 찬양할 준비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앞에선 찬양팀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우리 그럼 이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할 건데 저 따라서 헤이 호 해주시면 돼요. 헤이! 그 다음은 호! 준비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호! 이번엔 헤이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헤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주 보좌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
곳이 어디인지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또한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좋지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한다고 또한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한다고 선포하실 분들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을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내어 나왔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